이번에 시청할 영상은 금산군의 민속놀이 논바 웃구시기인데요. 논바 웃구시기는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어제리 느제마을에서 모내기 전후에 가뭄이 들었을 때 행했던 기우제 형태의 민속놀이를 말하는데요. 금산군 부리면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3355 모여서 3년 전부터 열심히 연습해서 2022년 10월 28일 다락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뮤지컬이라기보다는 전통 놀이극으로 형투극에 가까운 공연이었습니다. 내용은 논바 웃구시기 민속놀이가 탄생한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아닌 마을 분들이 모여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3년 동안 열심히 만든 공연, 논바 웃구시기 이야기를 감상해 볼까요?
너희들은 어서 가서 너희
아이고, 이게 며칠째요, 우리가 아버지가. 며칠이 뭐요? 한 달도 안 갔다구만. 그래요, 얼른 다 가방 찍었어.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지. 아유, 이런다고 비가 올까? 썩는다는 소리 말어. 이렇게 병에다 물을 담아 소가지를 꽂고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은 비 오는 소처럼 똑똑 물소리가 나잖아. 그렇지.
일하잖아. 그러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바빠서 끄시고. 그렇지. 신기하네. 그러니까. 준비 됐어요? 예. 자, 농방 끝이 준비 됐어요? 예.
출판이 열렸네요. 롱바우 이야기의 공연이 끝나고 마을 공동체 배우들이 공연을 보러 온 관계자들과 충남도의회 의원, 금산군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신명나는 춘판을 벌리고 있네요. 보기만 해도 어깨춤이 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보리면 마을 공동체 분들이 애써 만든 향통도 농바우 이야기 공연이 다시 잘 다듬어져서 지역을 알리는 멋진 전통 연희 콘텐츠로 자리매김되길 기대해봅니다. 보리면 마을 공동체 배우님들 고생하셨습니다.